He's coming. Hi. How are you? 여러분, 오늘은 8월 12일이고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휴가입니다. 왜요? 왜 왔어? 뭐 근데? 졸린 거야? 슬픈 거야? 맛있어. 저 벌써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 할 거냐면 김수미 선생님의 오리 주물럭. 오리 주물럭만 먹기 좀 그러니까 계란찜도 하려고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할게요. 설탕 조금이랑. 어때? 달라? 조금 섞으려고. 조금? 응. 맛있는데? 밖에 비 와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산책. 응? 포기해, 이제. 저기 올라온 그 책하는 이쪽 하이 조이. 잤어요? 어디 가니? 야, 산책 갈래? 야, 산책 갈래? 되게 힘들게 하네 오늘. 오늘은 8월 13일.
여러분, 제가 사실 선물을 받았는데 스페셜 게스트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또 먹어버리고 마라탕. 이거는 영상에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진짜 선물로 받은 거라서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걸 먹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박스도 안 버리고 있었어요. 이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또 먹어버리고 마라탕. 마라탕면 소스가 나왔나봐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 마라 먹는 영상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공식 마라 초돌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받았을 때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마라 치킨 마요. 지금 뭔가 밥하기 귀찮았는데 딱 잘 된 것 같아요. 치킨과 계란을 함께 넣고 섞어 전자레인지 20초. 일단 치킨과 계란을 넣고. 뭐야? 계란이 어딨어? 듬뿍 괜찮아. 마요네즈 제대로. 존맛인데? 잠깐만, 제가 이럴까봐 식탁에 안 가고 여기서 한 입을 먹어봤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좀 중요한 저녁 식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밖에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좀 약간 여유를 즐긴 다음에 가려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뭘 차릴 힘이 없어서 있는 거 가지고 할 건데, 마라, 제가 이걸 봤는데 마라 갈비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해 먹으려고요. 이게 어떻게 2인분이지? 뭔가 이상해. 왜 이러지? 사고가 잘못됐어. 이거를. 아이고. 이거 빼지도 않았네. 뭐요? 저리 가셈. 엄마 나가야 돼. 저는 도서관에 가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편한 반바지 입고. 다녀올게요. 와, 진짜 뜨거. 하늘 왜 이래? 대박.
강아지들. 잘 해줬니? 아, 덥당. 야, 김구름. 아. 헬로우. 조이. Summertime in the bathtub. Most of the time. 내 거거든? 너 거 없거든? 가고 싶어. 아, 왜 이렇게 비가 와. 빨리 가야겠다. 껍데기 보고 있는 거. 뭐야, 이 감자 튀김? 맛있을까? 야, 너 너무 활짝 웃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뭐 감자튀김. 튀김에 마라에 뭔가. 이건 아니야. 괜찮은데? 맛있지? 이게 그 엄청 세지가 않아, 그 향신료가. 소스가 약간 마라향 나는 양념갈비 소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짓말 안 하고 이번 주 내내 이거 먹었어. 진짜 감자 같네? 감자니까 감자지 그냥.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 그리고 이거 감자 너무 오래됐어. 저는 오늘도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갔던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돌베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해요. 그 편하게 그래서 반팔티랑 반바지 입고 짐 챙겨서 갑니다. 다녀올게요. 사람 많은데? 맛있겠지?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라떼 너무 맛있네. 사람 엄청 많은데? 야, 이렇게 되게 좋다. 그러게. IPA? 나는 아니야, 나 이거 먹어야 돼. 골드러시. 이거 맛있다. 어정쩡하다. 약간. 아,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김홍기 구름. 잘 있었니? 댕댕이 치킨. 이거. 근데 이렇게 하는데 떡볶이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떡볶이는 따로 시키는 거예요? 떡볶이 첫 주문 이벤트. 야, 댕댕이들. 엄마가 치킨 시켰다. 댕댕이 치킨도 시켰다. 자. 자. 아니, 칼 있는 거 말고. 자. 자. 문기가 먼저 하겠네. 어? 문기 손? 아, 야, 좀. 문기 손. 손. 야, 봤어, 방금 문기? 야, 역시 문기 개쩐데. 다시. 어? 손. 그럼 손. 손. 오, 올렸다. 올렸어. 다시. 문기 손. 손. 오! 아우, 잘했어! 뭐야, 이게. 아우, 잘했어! 역시! 천재! 천재 김문계! 좀만 기다려. 댕댕이 치킨이 오고 있어. 알겠지? 댕댕이 치킨이 오고 있어. 왔다, 왔다!
댕댕이. 댕댕이 치킨. 댕댕이 치킨 싫어하냐? 생쥐세요? 진짜 생쥐 같아. 어우 알았어 알았어 엄마 줄게. 아 귀여워. 냄새 났어 냄새 났어. 주문이면 서비스를 떡볶이로 주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해봤는데 다들 치킨 얘기 안 하고 다 떡볶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양파까지. 찍어 먹죠. 야, 지금 불 나는 거 아니야? 오, 녹는 거 같아. 우와, 대박. 오, 불 우와. 붙었어. 오! 장난 아니야? 조금만. 엄청 진해? 야, 여기 들어간 물이 매워. 아, 근데 맛이 다르긴 하다. 단맛 매워서 좀. 야, 근데 나 진짜 조금 마셨는데도 막. 이거지? 어. 비빔면을 아침으로 아점으로 먹겠습니다. 많이 넣으면 짤 것 같으니까. 괜찮은데? So the first one is do not sound like a robot. Do you agree? I completely agree. I see a lot of students who always sound as if they're giving well-rehearsed presentations instead of having a conversation. Right. So to prepare. 네, 오늘도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꾸깃꾸깃한 다리 귀찮아가지고 대충 입고 가려고요. 다녀올게요. 엄마 갔다 올게. 그렇지. 닭 많아요. 네. 언니한테 물어볼까? 뭐가 맛있는지? 기준 제한 31% 정도. 그럼 짬뽕 뭐?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요리 하나 시킬까? 와, 이거 딱 니 먹기 좋다. 혼자. 미쳤나 봐. 감사합니다. 존나 많았는데? 국물 먹어봐. 맛있어. 완전. 야, 진짜 맛있는데? 구름 잘 있었니? Hi, Joy.
Weekend? On the weekend? Why? Oh, 야, 우리 솔직히 하나씩 반반씩 나눠 먹을래? 리딩 망했는데. 근데 나 라이팅 오프토픽 같아. 어떡해? 나도 라이팅은 그냥 답이 없어. 아 그래? 어떡해? 운명이다. 야 마트 닫은 거 아니야? 닫았어. 야 일요일 휴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양대창 먹으러 갑니다. 즉 양대창하고 부족하면 더 시키면 되잖아. 이 술도 원산 용으로 쓰시나요? 아침에 하나만 그냥 이 다음 세션을 불러가지고 이 다음 세션을 불러가지고 이 다음 세션을 불러가지고